엄마까지 찾아주는 부추.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전문가를 찾았습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부추로 할 수 있는 요리 어떤 게 있나요? 부추의 화려한 변신을 보여드릴게요. 가정이나 야외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부추 김밥입니다.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, 가족들 건강을 생각한 부추 김밥. 부추를 데칠 때 소금을 살짝 넣어야 녹색이 더욱 선명해진다고 합니다. 부추는 섬유질이 약해서요.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넣어놓으면 부추 자체가 많이 뭉개지거든요. 그래서 넣었다가 빨리 꺼내서 찬물에 씻어주셔야 돼요. 채소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어 더욱 좋다는 부추김밥. 부추의 아삭함을 느끼고 싶다면 생부추를 넣어도 좋다고 하네요. 부추를 넣어 소화작용은 물론 쌀쌀해진 가을철 원기를 북돋아주는 부추김밥 완성! 알록달록!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날 것 같은데요? 이번에는 부추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부추를 서양의 소스처럼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페스토라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. 올리브유와 한국식 허브인 부추의 만남. 부추의 특유의 향과 올리브유가 함께 어우러져 서양식 허브보다 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파스타에 들어갈 각종 채소를 소스와 함께 볶아주는데요. 파스타의 느끼함을 아싸한 맛의 부추가 잡아주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파스타를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. 동서양의 아름다운 조화, 부추 파스타 완성! 네,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요, 부추하고 감자, 고구마를 이용해서 바삭한 튀김을 만들어 볼게요. 아이들 간식으로 좋은 부추 튀김은 고구마, 감자, 부추 등 채소를 썬 다음 튀김가루와 함께 버무려 주는데요. 이때 부추는 생부추를 사용해야 부추의 아삭함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약 160도씨 온도에 튀겨주면 바삭하고 부추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부추튀김이 완성되는데요. 아이들에게는 간식으로, 어른들은 간단한 술안주로 안성맞춤!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부추! 밥상에 든든한 조연 역할을 하는 가을철 부추로 입맛 한번 살려보세요!